네, 안녕하세요. 1인기 아카데미 장영광입니다. 오늘은 사무실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?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사무실의 위치는 당연히 강남 근처가 좋습니다. 왜냐면은 제가 해본 결과 어떤 고객 미팅, 그 다음에 강의,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바이어 접대, 여러 가지를 할 때 강남만큼 좋은 곳은 없다. 굉장히 이것도 좋은 겁니다. 왜냐면은 강남 같은 곳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할 때, 외국인 접대할 때 큰 도움이 되고요.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곳을 찾아다니느냐고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할 거기 때문입니다. 저는 무조건 만약에 돈이 있다,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강남 근처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다만 내가 돈이 없고 사업에 있어서 좀 지금 준비 기간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첫 번째로는 공유 오피스 추천드립니다.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왜냐면 항상 사람 출구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일반 월세를 내고 산다 라고 했을 때는 출구 전략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그 월세를 누군가 다시 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. 근데 공유 오피스는 6개월 단위로 물론 계약을 하긴 하지만 나간다고 했을 때 거의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. 또 개인적으로 월세를 쓸 때는 인터넷 신청해야 되죠. 복사기 놔야 되죠. 책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. 근데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건 이제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사업을 할 거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저걸 하는 게 좋습니다. 그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항상 이자를 내시면서 버티시면서 내 지산을 갖고 있다가 어려우실 때 또 운영하는 그 운영의 묘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저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강남에 가까워야 된다. 강남 무조건 가시고 그게 아니다. 그럼 공유 오피스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. 손님이 많아지고 좀 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저기 지식산업센터나 또 일반 오피스를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추천드리는 거는 정부 지원으로 할 수 있는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꼭 오피스를 돈 내고 써야 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부에서 월 한 3만에서 5만 원만 내면은 오피스를 무료로 쓰게 해주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는 그런 공간도 만약에 내가 온라인 작업만 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좋다고 판단합니다. 네. 그렇게 또 운영하시면은 앞으로 사무실 때문에 걱정하신 일은 없을 거다. 그리고 사무실은 6개월 1년 전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네. 당장 내일 필요하다고 나오는 사무실은 거의 없습니다. 또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약점 잡히게 되고요. 그래서 미리미리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